초여름에 접어드는 6월, 어디론가 훌쩍 떠나기 딱 좋은 날씨죠. 오늘은 더 더워지기 전에 어디로 여행 갈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전문가의 금주의 서평,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도서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초. 느슨해진 여행계에 긴장감을 줄 책이 왔습니다. 책 1초 여행 꿀팁은 1초 만에 외우고 1초 만에 써먹는 1초 암기법 34개를 담았는데요. 주차비 75% 아끼는 법부터 무료로 시티 투어를 하고 호텔 웰컴 선물을 받는 1초 필살기, 여행 초고수도 절대 말해주지 않는 찐 여행 비법까지 꿀팁이란 꿀팁은 싹 다 끌어모았다네요. 예약, 출국, 기내, 실전 여행 팁까지 여러분도 딱 1초만 투자하시고요. 더 저렴하고 알차게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지하철, 버스, 날이 좋을 땐 자전거 타고 상쾌한 바람과 함께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책 반나절 주말 여행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차로 1시간 내외로 접근할 수 있는 핫스팟 157곳을 담았는데요. 기분 전환에 좋은 숲과 호수, 그리고 바닷가, 따뜻한 즐거움이 있는 테마파크와 역사를 배우는 유적지,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까지 한 곳만 가기 아쉬운 분을 위해 원 플러스 원으로 주간 여행지로 담았습니다. 거창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떠날 수 있는 여행지들, 지금 떠나보세요. 22년 전 미제 사건. 증거는 현장에 담겨진 DNA와 반쪽짜리 CCTV 이미지. 그날의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형사와 살인범 김상훈의 회고록. 둘 사이를 팽팽하게 오가며 진행되는 책 재수사. 이 책을 서평한 송주연 한신대학교 평화교육대학 교수는 충실한 보고와 사실적 묘사,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와 예상을 뒤엎는 결말, 소름 끼칠 만큼의 현실 감각이 돋보이는 서술은 신문기자 출신 장강명이 그의 장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기도 하다라고 극찬을 하는가 한편, 한국 사회의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차갑고도 깊은 응시의 시선이야말로 장강명의 소설 재수사를 가장 빛나게 하는 요소가 아닐까 한다라고 서평하기도 했는데요. 현실적 경찰 소설 재수사,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2000년 신촌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국회도서관과 함께하는 화제의 책,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발견의 여행인데요. 응급실 의사인 저자가 6년간 자전거를 타고 누빈 86,209km의 여정을 담은 책은 도시와 자연을 종횡무진하며 세계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그들의 삶과 질병과 죽음의 배경을 의학의 관점에서 탐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뉴요커, AP통신, 커커스 리뷰, 퍼블리셔스 위클리 등 언론의 극찬을 받고 미국 아마존 에디터가 선정한 이달의 최고의 책에 오른 책, 유튜브 제국의 탄생인데요. 책은 유튜브의 역사와 함께한 300여 명을 취재하며 무명의 언더독에서 세계 최대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한 유튜브의 20년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화제의 책은 혼자 살기를 선택한 사람들의 미래를 그린 책, 솔로 에이저인데요. 책은 소득, 주거, 돌봄, 가치, 네트워크 등 다양한 관점으로 솔로 에이저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내며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솔직한 조언과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계를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여행. 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모이지는 다음 주에도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사하는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